개수하고 이민년에 한번 운을 흐름을 보죠. 자, 이렇게 개수하고 이민이 되면요, 여기는 겁재가 되고요, 여기는 상관이 되죠. 겁재하고 상관이 동시에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주를 배운 지 오래 안 됐다, 혹은 이제 뭐안 좋은 것들만 먼저 중심적으로 공부했다, 이런 분들은 난리가 난줄 알아요. 아니, 겁재도 흉신이고 상관도 흉신인데 개수일간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럴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개수일간을 이민년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겁재하고 상관이니까 쪽박 찰수 있겠네요. 또는 대박이 날수 있겠네요. 아주 잘 되거나 아니면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극과 극으로 가는 운세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임수하고 개수의 관계를 알아야 될게 개수는 임수를 잘 활용한다, 이용한다. 이거 좀더 확장해서요, 음간은 양간을 잘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이용합니다. 등라개갑, 그 을목이 갑목한테 타는 게 이제 등라개갑이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보통은 개수가 임수를 상당히 잘 활용하는 형태로 이제 가게 되는데, 보면은 여기 임수는 겁재고 임목은 개수한테 상관이지만은 이 임목 상관이 겁재한테는 식신이에요. 목 상관은 겁재인 임수 입장에서는 식신이다. 자, 그래서 내년에 이민년이 왔다는 것은 임수가 겁재가 오긴 왔는데 겁재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개수인 내 입장에서 상관이지만 겁재한테는 식신이니까 겁재가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지켜보다가 거기에 내가 따라서 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더불어 갈 건지 동업 형태로 이런 것만 결정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개수한테 이민년은요, 임수를 활용할 만한 운이고 투자하기 좋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더불어 갈 만하다. 임수를 보고 따라 할 만하다가 되죠. 그리고 보세요. 저 임수는 지금 조급하잖아요, 임목을 봤으니까. 남들은 빨리빨리 뭔가 하려고 하는데 개수 입장에서는 임수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잘 하는 것 같으면 천천히 늦게 탑승해도 돼요. 좀 실감나게 설명하자면은 별 생각 없었는데 그 내년에 갑자기 주변에 친구가 갑자기 막 부동산 투자를 하겠대. 갑자기 입금물에 지금 다온것 같은데 지금 오를 때로 올라서 투자할 때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갑자기 이제 친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개수는 임수한테 동하죠. 임수를 보고 아, 임수가 아니라 상관을 보고 동할 수 있다가 되죠. 왜냐하면 개수 입장에서 흐를 만한 임목을 만난 거니까. 그러면은 임수는 조급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게 하는 거랑 똑같고, 개수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임수가 하는 거를 보고 뒤늦게 판단하면 돼요, 그냥. 뒤늦게. 천천히. 걔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잘 되는 것 같으면 그때 따라가도 늦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민년을 쓰는 걸 보면 되고요. 당연히 구조가 좀 미흡하다거나 뭐 운이 안 좋은 이민년이 안 좋게 오신 분들은 내년에 거의 실패하는 운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조심해야겠죠.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 바로 계사일주를 한번 볼까요? 뭐 계사일주가 이민년을 만난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지관계는 일지정재로 목생화가 일어난다가 되죠. 일지의 정재인데 이 임목은 상관이고 상관생재가 일어나는 거죠. 상관생재가 일어난다가 되는데, 일지에 있는 정재를 그 겁재가 가진 상관이 생해주는 거니까 이것은 마치 내 자산이 늘어난다, 득재한다, 또는 이제 남 덕에, 그러니까 남이라고 한게 그렇고 니 덕에 돈 번다가 되죠. 기본 흐름이 그렇다고요. 그냥 이미 내가 유지만 하고 있었는데 생지끼리 만났으니까 이 에너지가 얼마나 급격하게 진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계사일주는 이민년에 상당히 동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민일주가 뭐 투자를 아 저기 뭐야 계사일주가 뭐 투자를 무시할 수는 없죠. 일지 정재인데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하던 그런 투자, 뭐 코인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하는 게 있었을 텐데, 이민년에 임목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투자 기법, 새로운 투자 방법, 내가 전혀 몰랐던 뭐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 그래서 마치 내 돈을 불려줄 것처럼 잘온 거고요. 실제로도 득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겁재예요. 네, 겁재를 달고 왔으니까 쟁재가 되죠. 쟁재. 일지의 재를 임수도 노리고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쟁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쟁재가 된다는 것은 탈재의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동업이나 협업의 형태로 가게 되면은 분배의 문제까지 연결이 돼요. 벌어놓고 분배하는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인사형이 걸리게 되면은 계약상의 문제, 뭐 이면 계약이라던가 구두 계약이라던가 문서 처리가 잘안된 것들, 이런 것들의 문제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계사일주분들은 득재할 수 있을 만한 운이나 겁
국제 때문에 서둘러서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천천히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임수가 행동할 건 먼저 하고 지원하고 서브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서 처리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대체로 좋아요. 좋은데 그 생쥐끼리 만나게 되면 생기는 문제들, 인사형, 그거는 이제 문서적 문제, 급격하게 빨리 진행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 쟁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사일주는 대체로 좋겠다, 웬만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지에 토가 있는 분들 이제 개축 그리고 개미일주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상관 견관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개축일주나 개미일주는 토가 자기 자리에 있는 건데, 관이 상관 목극 토가 되잖아요, 인무기. 자, 그러면은 상관이 주도하는 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게 관제 구설이라던가 상사와의 갈등, 조직 내의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 있다. 그리고 관을 무시하는 형태가 강조되겠네요, 상관이니까. 자, 그러면은 투자를 하더라도 국가의 헌법, 법을 무시하는 행위, 리스크,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개축일주도 그렇고 개미일주도 그렇고 좀 위험해요. 개축은 축하고 인이 만났죠. 자, 축하고 인이 만나면은 처음에는 인목이 설계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진행이 더디다, 뭐 참는다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돈이 부족해서 못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딜레이 된다. 근데 더디다가 아니라 더디다죠. 딜레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축하고 인으로 묶여 있는 거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확 진행이 돼요. 사고 나기 딱 좋죠. 그래서 축하고 인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처음에 진행이 안 되는 것, 억눌러 있는 것 때문에 나중에 아이씨,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지라고 이제 진행을 급격하게 하다가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이거 마치 배고픈 거 참다가 과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축으로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요. 미토로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죠. 미토는 보면은 이거는 미토의 에너지는 어때요? 이미 화의 끝자락에 있잖아요. 결과 다 봤네요. 화를 다 담고 있으니까. 그리고 목을 쓰기에도 용이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미 저질렀다가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지금 빨리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되면 이제 문제가 뭐라고요? 수의 고갈을 염려하라고요.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 뭐안 저지르신 분들은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늦게 이렇게 느긋하게 가면 되고요. 이미 저지르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돌다리 두드려 보고 건너셔야죠. 조심하셔야 된다. 상관이 가지고 오는 파급력 조심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거는 일간을 떠나서 어떤 사주라도 상관운은 조심해야 되는 게 말조심이에요. 말 한마디가 파급력을 불러온다. 그전에는 농담으로 했던 얘기가 뭐 나중에 성추행 뭐 이런 걸로 엮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토일간도 이렇게 되고요. 자, 계유일주. 계유일주는 이제 또, 자, 계유일주를 보면요. 자, 이렇게 되면 일제 편인이 이제 왔는데, 이걸 우리는 원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진이라고 해서 마냥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왜 미워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의 이해가 필요해요. 그 과정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인성이죠, 유금이. 편인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공부 얘기를 할수 있는데, 공부 안 됩니다. 계유일주는 공부가 안 되고, 공부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익히는 것, 또는 이제 습득하는 것, 외우고 받아들이는 형태의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계유일주 자체가 받아들이고 습득하고 익혀놓은 것들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그게 경험으로 익힌 걸 수도 있고, 내가 이론으로 익힌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익혀놓은 것들이 있을 텐데, 더 이상 뭘 받아들이는 게안 되는 거고요. 인목이 왔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배운 것을 활용하거나 쓰려는 운이 된다가 되죠. 평소에 주식이 조금씩 관심이 있었는데 이민영 같은 때 만나면 뭐 바로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계유일주들은.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자격증 만드는 것, 취득 이런 거잘안 됩니다. 잘안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원진적 관계가 이제 하게 되는 역할이 뭐냐면은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는 것, 반복해서 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따라오겠네요. 자, 그리고 수생목으로 가려고 하는데 편인 때문에 어떻게 돼요? 편인 때문에 자꾸 제동이 걸리고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장점은 뭐냐면은 천천히 갈수 있게끔 하겠네요.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급하게 뭘안 저지른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뭔가 우리가 의심하는 게 있으면은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인류 원진적 관계는 해소가 잘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민년에 겁재가 왔으니까 계유일주도 동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막 주식한다 그래가지고 보고 있는데 잘 하는 것 같아. 저 정도로 하면 나도 따라서 하면 될것 같은 거죠, 이제 막. 그러면은 과감하게 또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유금 때문에 진행이 안 돼요.
속으로 의심하는 거에 대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원진이에요. 이게 이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화를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걸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잇목도 좋아하고 유금도 좋아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내요. 만약에 이게 신금이라서 인신충이 되면은 깨끗하게 잘리는데, 목이. 잘리니까 이제 회결이 되죠. 목재로 쓰려면 잘라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유금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는 상처 만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계율주는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운이다. 뭔가 이렇게 뜻대로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계묘일주를 한번 보죠. 식신을 깔고 있는 계묘일주. 똑같이 왔죠, 이민년도. 자, 이렇게 왔는데, 보면은 여기 식상 혼잡이네요. 지지에는 식상 혼잡이니까 뭐예요? 계묘일주 자체가 원래 일지 식신으로 무언가를 하던 사람이죠. 근데 이민도 오니까 어떻게 돼요? 겁재가 상관이라고 했으니까 기존에 하던 거에서 확장되는 운이죠. 확장되는 것처럼 연결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던 것과 하는 것을 병행, 새로 한다가 되죠. 그래서 겁재하고 어울리기 좋죠. 계묘일주는 내년에 다른 걸 한다. 기존에 하던 방식을 바꿔서 남들이 하던 것을 갖다가 쓴다. 대체로 확장적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사주에서 중요한 점은 화토를 적절하게 가지고 있어야 같이 한 것에 대한 결과가 같이 이제 시너지가 나요.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계묘일주 같은 경우에도 좋다. 겁재하고 어울리고 연결되기 좋은 운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임수가 더 주도하는 경우 휩쓸립니다. 겁재한테 끌려다닌다가 되죠. 겁재한테 끌려다니는 운이 된다. 겁재한테 안 끌려다니려면 이제 내 사주에 화가 뚜렷하게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연애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연애할 때막 삼각관계라던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술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은 운이에요. 나쁘지 않은 운이고 뭐 겁재하고 상관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그 겁재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일을 하는 운이기 때문에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쳐다보고 제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내가 거기에 껴도 될지 안 될지는 늦게 결정하셔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계일주는 보면은 이거는 그냥 해수가 일제의 겁재인데 겁재투간 된 상태에서 식신이죠. 아, 식신의 상관이죠. 그러면은 계일주분들은 지금 일제에 있던 게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기존에 하던 것의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겁재가 투간됐으니까 저 투간된 임수가 자기가 주도하려고 한다.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독립이나 분리라던가 뭔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이게 축소도 되고 가능하고 확장도 가능한데 이것은 이제 화의 유무에 달려 있어요. 축소나 확장 화의 유무에 달려 있다. 화가 있으면 확장이 되는 거죠. 내가 하던 거에 대한 지점을 떼줘가지고 거기서 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화가 좀 부실하다 하면은 겁재가 오히려 자기 하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해수는 계수한테도 근이지만 임수한테는 확실한 비견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임수한테 끌려다닐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화토만 강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거고요. 기본은 이제 그 기존에 내가 벼르고 있던 것, 내가 기대하고 있던 것, 준비해온 것들을 저지르는 운처럼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 방향이 전환된다. 이제 공부 그만하고 밖으로 나가서 돈 번다. 이런 운으로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이제 돈을 번다고 할때 취직은 잘안 돼요. 취직은 안 되고 거의 대부분 취업의 형태를 띠게 된다. 약간 임시직이라던가 오래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잠깐 할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